예, 미래세증권의 박연주 선임연구원 위원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나오실 때마다 항상 핫한 아, 산업을 커버하고 계셔서 네. 질문도 많고 뭐 질문 비슷한 논쟁도 많고 네. 그렇긴 했어요. 뭐 테슬라. 어떡하겠습니까? 맡고 계신 분야가 이러니. 예. 이상해. 테슬라 주가 빠질 때마다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어요. 그러게요. 네. 안 그래도 테슬라 주가는 요즘 좀 조정을 받는 중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그렇죠. 되겠죠? 네. 고점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어떤 이유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가장 크게는 이제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예. 성장주, 대표적인 성장주로 이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성장주 주가 조정이 있었던 부분이 컸던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테슬라가 작년에는 계속 뭔가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면서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약간씩 좀 지연되고 계획했던 것들이 그러면서 뭐 크게는 아니지만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좀 적었던 부분에 더해서 이제 앨런 머스크가 너무 말이 최근에 너무 말이 많은 네,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작용을 하는 것 앨런 같습니다. 머스크도요, 이제 말 많아질 나이예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런가요? 네, 굉장히 네. 자꾸 무슨 얘기 하고 싶고 이제 그럴 네, 나이더라고요. 좀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저런 주가 하락의 배경으로 있는 것 같다. 뭐 그거야.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일시적이거나 마음대로 안 풀리는 것도 뭐 그럴 때도 있죠. 문제는 테슬라의 주가를 설명했던 핵심 경쟁력? 그건 뭐고 그거에 훼손은 없느냐, 그렇죠. 있느냐. 이제 그게 관건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논란이 좀 있죠. 최근에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쪽으로 좀 빠르게 선회를 하면서 예. 많은 전기차 모델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전기차의 어떤 상품성 측면에서 봤을 때 경쟁력 유지가 될 거냐, 그러니까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좀 네. 생긴 측면이 있고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경쟁력인데, 그게 지금 뭐몇 가지 이제 상용화 이런 부분 조금 지연되고 있으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논의들이 좀 생겨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저는 뭐 하드웨어 측면에서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나 사실 테슬라의 경쟁 우위는 상당히 좀 구조적인 측면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종류의 경쟁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 계속 강자일 것이다. 네, 전기차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그 자율주행을 핵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경쟁력 측면에서 격차가 상당히 유지가 되거나 더 확대가 될 자율주행차.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전 있습니다. 세계 유일한 제대로 된 자율주행차일 것이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 단정적이겠지만 네. 이 자율주행 산업이 최근 몇년 사이에 딥러닝이 도입이 되면서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과거에는 자율주행을 한다 그러면 라이다나 레이다 같이 굉장히 비싼 센서를 사용을 더듬이가 있어야 되죠. 했었죠. 네, 더듬이를 굉장히 비싼 더듬이를 사용을 했었죠. 예.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하고 싶어서 거기다 더해서 이제 고해상도 지도를 사용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굉장히 원가가 비싸죠. 높은 그러느니 그런 운전기사 하나 구조였습니다. 쓰지. 뭐 이런.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가 최근에 CEO가 사임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레벨 4나 레벨 5 정도 되는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잘 구현이 안 됐었어요. 그럼요. 그런 것까지 하긴 네. 얼마나 어려워요. 예. 네, 그렇죠. 특히 자율주행은 이게 안전이랑 관계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99.99999% 안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0.0001%의 사고도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었고. 네. 근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그렇게 정밀하게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규칙을 굉장히 많이 세밀하게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제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다 규칙화할 수가 없고 다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레벨 4나 5로 진전이 빨리 안 되면서 최근에 이제 웨이모 CEO도 사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이거를 딥러닝이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어떻게 것이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사람이 운전을 배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사람은 사실 운전을 하다 보면 앞에 있는 게 보행자인지 강아지인지 쓰레기통인지 직관적으로 알고 네. 그 강아지가 앞으로 뛰어갈 것인지 뒤로 뛰어갈 것인지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예.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누가 이러면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하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되죠. 예. 그렇죠. 네. 그거를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 딥러닝이라는 거는 예. 우리가 뇌에 있는 신경망이 있잖아요. 뇌의 신경망이 그런 예.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인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 신경망을 모방을 해서 이 인공신경망이라는 걸 만들고 그 인공신경망을 굉장히 좀 그러니까 딥하게 여러 층으로 만드는 것을 딥러닝에 기반한 이제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딥러닝에 기반한 방식은 우리가 기존의 어떤 자율주행처럼 뭐 이게 나오면 자동차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규칙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훈련을 시키듯이 이 AI한테 네네. 굉장히 많은 자동차의 데이터 굉장히 많은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이 컴퓨터가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딥러닝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성과가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자율주행 시장에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 예. 테슬라가 딥러닝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요즘 그럼 나오는 테슬라의 그 풀 셀프 드라이빙 그 네. 솔루션은 그걸 이용해서 개발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자율주행 솔루션이 원가가 싼 거거든요. 더듬이 비싼 거 안 달아도 더듬이 되니까. 더듬이 굉장히 싼 걸 쓰죠. 네. 카메라만 쓰잖아요. 예, 예. 하지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테슬라는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딥러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딥러닝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이기 네. 때문에 예. 모든 테슬라 차량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이 FSD 컴퓨터를 다 탑재를 시켜놓은 거죠. 예. 그래서 그 FSD를 키든 키지 않든 모든 차량은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취합을 합니다. 그거를 예. 테슬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요. 그렇게 훈련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인지하고 예측하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뭐 사람이 프로그래머가 하나하나 상황을 지정해 줄 필요가 없고 새로운 상황이 도입이 되더라도 AI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테슬라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면 그 녀석을 2만 개, 3만 개 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차마다 달 수 있어요? 그럼요. 그래서 FSD 컴퓨터가 있고 예. 학습을 시키는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헤드쿼터에. 그래서 이제 슈퍼컴퓨터가 학습한 것을 그 알고리즘을 오버디에어 업데이트로 이제 자동차마다 쏴주는 거죠. 그 학습의 결과는 소프트웨어라는 형태로 저장이 되나요? 맞습니다. 알고리즘 자체가 이제 소프트웨어인 것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차가 돌아다니다가 어떤 좀 잘 모르겠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예. 그래서 이게 앞에 있는 것이 정확하게 저게 차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든지 좀 불확실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은 네. 헤드쿼터에서 전 세계에 있는 테슬라 차량에 비슷한 상황의 데이터를 보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터널에 이제 길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전 세계 터널에 대한 데이터를 자동차 업체 자동차들한테 보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보게. 시켜서 알고리즘을 고도화시키고 그걸 다시 오버디어로 자동차 업체 자동차들한테 이제 쏴주는 거죠. 자율주행을 공부하거나 개발하는 자동차 회사들은 많죠, 테슬라 말고도. 그럼요, 네. 그분들은 다 더듬이 방식이에요? 아니면 그분들도 테슬라처럼 인공지능 그 방식입니까? 인공지능을 적용을 하려고 하지만 테슬라처럼 예. 풀리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딥러닝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예. 방대하고 실제의 다양한 데이터거든요. 이 딥러닝이라는 거는 AI가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데이터를 줘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하더군요. 학습 예. 결과가 잘 나오려고 하면은 데이터의 퀄리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전 세계 어떤 차도 각 차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이제 테슬라 정도의 FS 데이터를 수집하는 차들이 없는 거죠. 그 사진으로 계속 찍어오면 안 돼요? 사진으로 찍어오면 되죠. 일단 사진을 찍을 그 디바이스들이 달려있지가 않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거든요. 1초에 막 몇백 프레임. 네, 데이터들을 예. 처리할 수 있는 또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가 있어야 돼요. 테슬라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을 만들었거든요, 직접. 기존에는 이제 엔비디아나 모빌아이 칩을 쓰다가 이거는 우리가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전력을 적게 쓰면서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자기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런 반도체 칩의 설계 능력도 테슬라가 있는 거고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능력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이거든요. 그것도 저 이제 실리콘밸리에 이제 굉장히 돈 많이 받는 네. 엔지니어들이 짜는 거고, 그걸 잘 짜면은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가 있고, 네. 조금 저렴한 하드웨어를 써서라도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짜는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테슬라가 직접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경쟁력이 결국은 많은 데이터.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거, 그것을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거,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율주행, 딥러닝 기반 자율주행의 핵심적인 경쟁력인데 그런 방향인데 그렇죠. 테슬라는 잘 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방향으로?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뭐 일단은 이제 상용화된 자율주행 중에서는 가장 뭐 독보적인 기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사실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아직 상용화된 자율주행 서비스들이 별로 나오지를 않았죠. 그거 이제, 보면 테슬라만 잘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아,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오기로 계획되어 있는 뭐 예. 2021년, 2022년에 뭐 레벨 3 정도의 자율주행을 이제 레벨 3지만 약간 이제 그레이드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레벨 3 정도의 기능들을 출시를 할 예정에 경쟁사들은 경쟁사들이 예. 근데 그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을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죠. 테슬라가 지금 안쓰러워요.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테슬라도 사실은 그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좋지만 테슬라가 지금 작년부터 오토파일럿 리라이트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코드를 완전히 다시 쓰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 봐요. 하다 망쳤네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율주행이 그래도 한계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정지되어 있는 물체를 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잘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카메라 인식이잖아요. 예. 근데 길이 막 갑자기 확 꺾여 있는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예, 예. 이런 것들이 사실 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존의 자율주행으로는 완전히 다 해결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도심 지역, 굉장히 복잡한 지역들에서는 자율주행을 완벽하게 구현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리라이트 해서 이제 모든 아키텍처를 작년부터 다시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기존에는 이제 2D로 이제 라벨링을 하다가 4D로 라벨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적용된 게 테슬라 V9 베타 서비스 지금 중인 서비스인데요. 예. 그 서비스를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몇몇 고객들한테만 이제 한정적으로 일단 릴리즈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조만간 이제 상용화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구현하는 성능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최근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계산해서 발표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몇 달러예요? 네. 850달러입니다. 850? 네. 지금 600달러가 조금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건 어떻게 보통 이제 추산한 목표 주가입니까? 어떻게 설명되는? 저희는 이제 2030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 네, 테슬라 같은 주식은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올해 내년의 실적을 가지고 밸류를 주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예. 2030년에 소프트웨어 가치와 하드웨어 가치를 나눠서 이제 예. 밸류에이션을 해줬습니다. 예. 소프트웨어 가치 같은 경우는 2030년 전기차, 테슬라의 전기차에서 이 FSD 옵션을 선택하는 비중을 한 25% 정도로 가정을 하고 예. 옵션 가격을 이제 가정을 했어요. 음흠. 지금 현재 옵션 가격이 미국에서 만 달러인데 예. 뭐 10년 뒤에는 사실은 더 성능이 계속 좋아져 있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16,000달러 정도로 가정을 했고요. 예. 그러면 한 8년 정도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월 구독료가 한 170달러 정도?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 가까이 내면은 네. 뭐 내비게이션 온 오토파일럿 그러네. 예, 예, 이런 그러네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예. 그래서 예.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은 차가 이제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은 예. 사람들이 그걸 선택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좀 보수적인 차원에서 일단 그걸 선택하는 비중을 한 25% 정도, 정도? 네, 예. 그리고 가격은 한 16,000불 정도 네.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의 밸류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버는 돈. 네. 거기서 이제 PSR 기준으로 왜냐하면 이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제 세일즈에 대해서 밸류를 해줬고요. 예. 네, 사실은 그 부분이 전체적인 테슬라 목표가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PSR은 지금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PSR을 적용한 건가요? 네, 하지만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서도 매출 성장률 높은 회사들.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이 뭐 5% 10%인 회사들이 아니라 예. 20% 30%가 나오는 회사들. 왜냐하면 2030년 이후에도 이게 제대로 된다 그러면 세일즈 그로스는 굉장히 빠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 중에서도 좀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는 회사들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예.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분이 이제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뭐 2030년 판매량 가정을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밸류의 가장 큰 어떤
스윙 팩터는 결국은 자율주행이 될 것 같고요. 30년에는 네. 전기차 중에 몇 퍼센트가 테슬라일 걸로 보통 가정률 하고? 저희 가정에는 천만 대 정도로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2030년에 물론 이제 전기차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그래도 뭐 한 4천만 대, 5천만 대를 본다 그러면 한 20% 정도고요. 네, 20에서 25% 정도 가정이 되어 있죠. 전 세계에서 네. 한 25%가 테슬라일 거다? 네. 근데 그거에 또 이제 핵심적인 가정은 이제 2만 5천 달러 전기차가 과연 나오느냐. 테슬라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2만 5천 달러 전기차가 예. 2~3년 안에 저는 출시가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게 나오면은 뭐 천만 대의 목표는 그렇게 뭐 공격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야, 그러면 뭐 지금보다 목표 주가가 좀 여유가 있긴 합니다만. 네. 850불. 근데 예를 들면 테슬라 주가가 한 850불이 되면 네. 그건 말씀하신 2030년의 그 아름다운 풍경이 네. 반드시 나와야 설명되는 거라서. 아, 네.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걸 좀 복기를 해보면은 네. 2030년에 자율주행 옵션의 가격이 16,000불 그리고 전체에서 25%의 사용 정도를 예. 가정을 했다는 거죠. 사실 지금 베타 서비스로 나오고 있는 V9 정도의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뭐 한 달에 20만 원이면 상당히 좀 싼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 그 베타 서비스가 상용화가 안 됐고 예. 구독 서비스도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제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플라이싱을 한 거고요. 네. 실제로 정말로 2030년에 뭐 레벨 4, 5로 간다 그러면 업사이드는 훨씬 더 커지는 거고요. 그렇겠네요. 레벨 뭐 3에서도 이제 베타 서비스 정도에서 좀 더 발전하는 수준으로 간다 그러면 제 생각엔 채팅률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좀 더 제 느낌에는 더 업사이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PSR은 보통 잘 나가는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는 얼마나 줍니까 보통? 그러니까 잘 나가는 회사들이 한 20배 정도. 20배? 같고요. 네, 매출의 일반... 20배? 네네. 매출의 20배.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마진이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서. 그 매출 그렇죠. 전체가 다 뭐 마진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 뭐 퍼 한 20배 정도란 뜻이니까. 저는 그래도 처음 들었습니다. 테슬라의 그 목표가를 네. 어떤 식으로 설명하실까? 네,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 많았는데 네. 저의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앞으로 10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거고 거기서 이 FSD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구조적인 경쟁 우위거든요. 이 정도의 데이터와 이 정도의 소프트웨어와 이 정도의 반도체 설계 능력을 네. 경쟁사들이 갖추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데이터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 2만 5천 달러 전기차가 정말 나오면은 그때는 데이터가 정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건데 한 달에 한 2~30만 원 내고 네, 그냥 그렇죠. 자율주행 시키는 자동차가 있으면 낼 거다. 그렇죠. 근데 이제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더라도 뭐 우리가 뭐 양양 갈 때 FSD 열어놓고 그다음에 예. 목적지 설정해 놓으면은 그쪽으로 가주는 정도만 해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소비자들 중에 많은 수가 그걸 선택할 용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네. 이 자율주행은 인류가 한 번도 이제 오케이 해본 적이 없는 기술이라. 네, 사실은 생각보다는 계속 기술 개발이 지연됐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테슬라가 저 이제 완벽하게 됐습니다. 네. 라고 손들면 이제 국가가 허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 그거는 결국은 얼마나 더 안전하냐. 그러니까 테슬라에서도 예. 사람 정도의 안전한 거 가지고 자율주행을 허용해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보다 10배가 안전하냐, 100배가 안전하냐, 1000배가 안전하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규제 담당자들이 허용을 해줄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고요. 네. 현재까지 데이터로는 자율주행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운전보다는 훨씬 안전한 것으로는 일단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예. 이게 이제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파일 리라이트가 된 버전이 나오고 올해 말에 또 도조라고 해서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예. 인공지능 트레이닝하는 그 컴퓨터가 굉장히 발전한 컴퓨터가 적용이 올해 연말에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이 정말 테슬라한테 되게 중요한 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자율주행이 기존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운전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만 배가 안전하다라고 검증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허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많이 안 남았네요. 정말 그 기술 확인하는 데는. 네? 실제로는 사실은 7월 말이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 네, 테슬라가 이제 AI 데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아까 V9 오토파일럿이 이제
곧 베타 테스트가 종료가 되고 상용화가 될 예정이 있고 예. 그다음에 구독 서비스도 곧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7월 말 정도가 이제 AI 데이를 할 수 있는 시기고 그 AI 데이 때 테슬라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어떻게 되면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로드맵과 방법론들을 이야기를 해준다고 한다 그러면 예,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중장기 기업 가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되죠. 이게 이제 신약 같은 것도 만들어내면 임상시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분명히 임상시험을 해야 될 텐데 진짜 안전한지 이렇게 네. 저렇게 해봐야 될 텐데 네. 그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사실은 그게 지금 테슬라 약간 비판받는 포인트예요. 예. 그러니까 웨이모 같은 데들은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기 전에는 제품 출시하면 안 된다. 왜냐면 위험하니까 네. 라는 건데 테슬라는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미 상용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네. FDA 규정 같은 게 없으니까 네. 미국은 이제 그런 그냥 규정이 없죠. 그냥 따라가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핸들에 손을 올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전히 운전자가 책임을 상당 부분 지게 되는 그런 예.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 사실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논란이 있더군요. 뭐 논란이 있죠. 근데 그거는 그렇지만 테슬라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얻는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고도화시킬 수가 있고 예. 그걸로 자율주행을 개선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방식으로는 사실상 좀 현재까지는 다 어려웠었던 거죠. 하기가 쉽지 않겠죠. 쉽지가 그렇죠? 않았어요.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죠. 네. 이게 안전해야 그걸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은 안전성 테스트하고 효능 네. 테스트하면 되는데 그렇죠. 자동차는 안전성 테스트가 끝나야 되는데 안전성 테스트를 어떻게 해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그냥 말하자면 트라이얼 과정인데 팔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응을 보고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거죠. 아니다. 그냥 차라, 그 사람 안에 차를 안, 차 안에 사람을 안 태우고 그냥 빈 차를 좀 돌아다녀 봐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있겠네요. 하면 얼마나 많은 차를 돌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차를 예. 굉장히 많은 차를 돌려야지 거기서 데이터를 다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그냥 이제 그 데이터 확보의 목적만으로 차를 돌린다 그러면은 그 그 차를 테슬라가 돈을 주고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걸 이제 돌려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테슬라가 차를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을 내고 그 차를 가지고 데이터를 얻어서 자율주행을 고도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테슬라의 방식이 지금 사실은 성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예. 때는. 네. 저는 임상시험을 해야 한다 하니 그냥 사람 태우지 말고 빈 차를 자율주행을 네. 시키면 네. 제가 지금 20년째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무 사고 안 나. 이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웨이모 같은 업체들이 이제 사람이 이제 세이프티 드라이버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사람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비상적인 상황에서만 돌아다니고 아예 손대지 말고 있어봐라.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의 문제가 뭐냐면 네. 그렇게 해서 돌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확보할 수 있는 실도로 주행 데이터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러닝머신 그러니까 이 딥러닝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다양한 실도로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네. 그래서 어떤 이례적인 상황이 나타났을 때도 그걸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가 핵심인 건데 네. 어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차량 뭐 10만 대, 20만 대 사실 10만 대, 20만 대는 하기 힘들잖아요. 예. 그렇게만 해서는 그런 솔루션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설명하셨듯이 테슬라 차는 그럼 도로를 뭘 센서를 단다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비싼 통신 뭐 5G 이런 것도 네. 안 하고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우리가 그냥 차가 사람이 그냥 운전하는 것처럼. 우리 건드리지만 말아줘. 네. 그게 테슬라 입장이라는 거죠. 네, 두 눈으로 운전을 하는 겁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수다만 좀 잘 제어하면 네, 그렇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네. 배터리 업계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사실은 네. 호기심이야 자율자동차에 많이 갑니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배터리 업체들이 많으니까요. 이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배터리 내재화를 자동차 업체들이 하면 괜찮겠는가 하는 뭐 그런 걱정들. 그렇죠. 근데 네. 폭스바겐이 대표적으로 파워데이에서 이제 자체 내재화를 하겠다는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예. 리스크가 많이 생겼다고 판단들을 하시는데요.
근데 결국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배터리가 기존에 만든 배터리 업체들이 만드는 것보다 잘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예. 사실은 핵심인 거거든요. 배터리를 뭐 만들려면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얼마나 싸게 잘 만드느냐가 핵심인 거고 예. 배터리를 싸게 잘 만들려고 하면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 테슬라는 4680 셀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셀보다 크기를 5배를 키우는 거죠. 그러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면은 그러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뭐 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 뭐 케미스트리도 바뀌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원가를 뭐 20% 이렇게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걸 못하면 절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예.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일단 만들어 본 적이 없죠. 근데 배터리를 만들어서 기존의 배터리 업체들의 원가 수준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퀘스천이 있고 문제는 기존의 배터리 업체들의 원가가 더 빨리 떨어지고 있다는 예. 거죠. 기술이 이제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는 4680이 적용이 돼서 원가가 20% 떨어졌는데 뭐 다른 자동차에서는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원가가 20%가 높다. 예. 그러면 사실 경쟁력이 크게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배터리 내재화를 가장 먼저 사실 말했다시피 한 회사인데도 지금 테슬라가 계속 지금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우리는 기존 배터리 업체들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기존 배터리 업체들을 최대한 쓸 거다.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자기들이 그냥 배터리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파나소닉이나 LG화학의 배터리를 만들어서 함께 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쉽지 봅니다. 않은 모양이에요, 그게. 그렇죠, 쉽지 않죠. 그때 작년에 배터리 대회 할 때만 해도 금방 할 것처럼 사실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뭐 실제로 이 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새로운 기술에 적용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산업이에요. 예. 뭐 저도 배터리를 좀 몇 년 봤지만은 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대량으로 만드는 게 안 되는 게 되게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게 뜯어보면 진짜 별거 아니라던데. 뜯어보면 진짜 별 게 아닌데 예. 만들면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막 천 개, 뭐 대량 만 생산을 예, 높은 수율로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 다 기계가 할 텐데. 그게 사실은 소재 기술이에요. 소재 기술. 그래서 뭐 약간 일본의 전자재료 같은 것들 예. 그런 것들이 레시피가 다 있거든요. 뭐 어떻게 섞어서 만드는지 옆에서 다 알려주면 할 수 있는데 근데 혼자 찾아내서 해봐 이거 안 된다는 못해요, 거예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배터리의 특성이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테슬라도 4680 셀이라고 하는 기술은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기술이고 상당히 예. 범용 기술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4680 셀의 양산이 지금 단독으로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파나소닉과 LG를 함께 같이 가고 그렇습니다. 있는 건데요. 근데 기존의 좀 자동차 회사들도 뭐 결국은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에는 앞으로 어떤 이벤트나 혹은 이슈가 좀 남아 있을 것 같은지 가장 근시일에. 네, 가장 배터리 업계에는 각각 또 어떤 게 남아 네, 있는지. 네, 일단 테슬라는 아까 말씀드린 AI 데이가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거고요. AI 데이 때 이제 지금 테슬라가 나와 있는 뭐 베타 테스트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상당한 진전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그게 실제로 레벨 4나 5로 갈 수 있을지. 그 3 단계에서라도 얼마나 이제 발전해서 상용화가 될 수가 있을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2025년, 30년에 대한 프라이싱이 달라질 수가 있을 거고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이 좀 얘기가 앞으로 한 몇 달 정도에 많이 얘기가 되지 않을까. 7월 말이라고요? AI 데이? 이제 머스크가 아마도 7월 말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한번 얘기를 했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구독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6월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 7월 말이 좀 적절한 시기이긴 합니다. 7월 말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조금 길게 봤을 때 내년이 되게 중요한 해거든요. 내년이 이제 4680 셀이 이제 양산이 될 거라고 보는 예. 해예요. 4680 셀이 만들어지면 25,000달러 전기차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 전망치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거랑 이제 올해 연말에 나올 도조 컴퓨터, 그 슈퍼 컴퓨터,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을 훈련시키는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빠를 거라고 보고 있는 슈퍼 컴퓨터. 그 컴퓨터가 차마다 하나씩 달려 있어요? 아, 그건 이제 헤드쿼터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 있는 거고. 이제 인공신경망을 훈련을 시키는 건데 예. 지금은 이제 인공신경 훈련을 시키는데 뭐 하나를 뭐 며칠 동안 훈련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나오면은 뭐 몇 시간. 이제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컴퓨터를 인류가 아직 못 만들었었어요? 아직 못 만들었고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테슬라가 지금 아마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뭐가 달렸길래 테슬라만 만들 수 있죠? 뭘 만든 거예요, 결국?
일단은 기본적으로 CPU나 GPU나 NPU 같은 그런 이제 프로세서들이 들어가는데 엄청 많은 프로세서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엔비디아가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거, 그럴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FST 컴퓨터 칩도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이 도조 컴퓨터도 이 딱 이 인공 신경망을 훈련시키는데 가장 특화된 컴퓨터를 지금 만들고 싶은 거기 때문에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할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11월 정도가 지금 그게 출시가 되려고 하는 일정이거든요. 그게 되면은 내년이 또 한 번 또 중요한 해라서 어떻게 보면 약간 올해는 이제 작년에 했던 것들이 좀 검증하고 이런 해라 그러면 내년은 또 다시 한번 조금 도약을 하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투자를 안 하는 입장에서는 뭐 암호화폐든 테슬라 주식이든 투자 안 하는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하든 그냥 저스트 해프닝인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신뢰를 하더라도 CEO 저분은 요즘 왜 저러시지? 하는 생각에 대해서 어느 쪽이든지 결론을 좀 내려놔야 저것도 에너지를 분출하는 저 그냥 현상으로 봐야 되나? 뭐 긍정적으로 이해해 줘야 되나? 봐야 되는지 또 아니면 이건 뭐 경영 판단을 이분 혼자 하니까 꽤 리스크 요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판단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일단 리스크 요인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 것 같긴 해요.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근데 사실 머스크가 과거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돼 왔었어요. 뭐 테슬라 주식이 비싸다는 등 뭐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하면서 주가가 빠졌었는데 정작 중요한 의사 결정에서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왜 그러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 적어도 비즈니스적인 어떤 이제 인터뷰나 대담 같은 것을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도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안타까운 이런 이슈들이 생기는 건 사실 저도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테슬라가 뭐 비트코인을 만든 회사는 아니니까요. 비트코인은 사실 하나의 노이즈인 거고 핵심적으로 지금 자율주행이나 전기차가 가는 길에서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해왔던 상황이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냥 괜히 한번 샀다 팔아봤다 이거죠? 뭔가 이제 이유가 본인에겐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게 이제 본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어떤 의사결정이 과거에 있었느냐 그러니까 머스크의 어떤 돌발적인 행동으로 본 비즈니스를 잘못하는 어떤 의사결정을 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예전에는 뭐 그냥 이런저런 말은 하고 회사는 회사대로 경영했는데 이번에는 회사 돈으로 코인을 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실망들을 하신 거죠. 뭘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테슬라 이야기로 시작해서 배터리 이야기까지 쭉 한번 최근의 이슈들 살펴봤고요. 테슬라의 적정 주가에 대한 설명과 가정까지도 함께 잘 배울 수 있었네요.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박연주 선임연구위원이었어요.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